피곤하다. 강대리! 아, 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그건 그렇고, 이거 내일까지 마무리해줘야겠다. 내일까지요? 아, 집중하면 얼마 안 걸려. 강대리 잘하잖아. 화장 달아야지. 네. 그럼 내일 봐. 너무 많은데. 매일같이 밀린 업무로 칼퇴는 꿈도 못 꾸는 요즘. 온갖 일은 다 떠맡는 처량한 신세지만 그래도 저에겐 아주 강력한 비타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입고 싶다고 했던 스타일 한번 찾아봤는데 어때? 내 남친 이런 걸 다 찾아줘요. 그러게요. 근데 혜민이가 입으면 다 예쁘니까 고르기 힘들겠다. 드레스는 천천히 고르고 일단 웨딩홀부터 보러 갈까? 화장 달아야지. 웨딩홀 예약 완료. 아, 그래. 내일 일찍 와서 하지 뭐. 7개 보험사 팀장. 준영 오빠! 혜민아! 오, 웬일이야! 오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 어, 그랬어? 저를 안아주는 이 멋진 남자친구가 바로 제 하나뿐인 비타민, 저의 예비 신랑입니다. 내 남자의 절친? 오빠 너무 예뻐. 예쁘지? 진짜 너무. 이런 데는 대체 어떻게 찾았어? 너 위해서 다 찾았지. 마음에 들어? 오빠 짱! 여기서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 나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 귀엽네요. 저렇게 결혼 준비할 때 남자가 아, 이렇게 신경 써주면 진짜 더 좋죠. 예비 신랑분이 엄청 섬세하시네요. 자, 신랑 신부 맞절. 예물 교환해 볼래? 오, 이건 진짜 너무 부러워요. 이뻐? 너무 예쁜 것 같아. 맘마. 여기 내 친구야. 인사해. 오빠 여기도. 어, 누구야? 내 예쁘다. 친구.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 하객 안 보이세요? 하객만 있어요. 네. 요즘 비대면이라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남자친구 덕분일까요? 남들은 골치 아프다는 결혼 준비도 우린 소꿉놀이 하듯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는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쁜데 어떡하지? 그럼 둘 다 사면 되지. 나 요리도 못하잖아.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내가 잘하잖아. 우리 혜민이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겠다. 진짜?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는지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 같은 이 남자와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